동목,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기도 하며 나뭇가지에서 노래하며 즐거워하였지만 이 세상은 새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섯째 날이 밝자 땅 위에는 머리털을 늘어뜨리고 늠름하게 서 있는 황금색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목이 막대기처럼 길쭉한 기린이 풀 사이에서 걸어왔습니다. 큰 귀를 펄럭거리며 관처럼 생긴 긴 코를 가진 코끼리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네요. 줄무늬 옷을 입은 얼룩말과 점박이 표범, 커다란 입을 쩍 벌린 하마, 뿔달린 사슴, 이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만드셨다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쥐타기를 잘하는 원숭이, 땅을 파고 다니는 두더지와 언제나 바쁜 다람쥐, 그리고 얌전한 듯 보이는 고양이, 아참! 그러고 보니 강아지도 있네요. 이 모든 동물들이 살아서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먹을 수 있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생긴 새끼들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놀랍지요? 이 모든 일은 그분의 생각에서 시작되어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만드신 생물들 또한 평화스럽게 뛰어넘어 행복한 첫날을 보냈습니다.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었어요. 아직 창조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계셨던 그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멋진 낙원으로 만드셨다고 생각하신 만큼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원숭이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어요. 힘 센 저 사자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지도 않으셨어요. 독수리처럼 저 높은 산 위로 훨훨 날아다니게 하자고 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기로 했답니다. 그처럼 큰 명예와 사랑을 사람에게 주셨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새들을 만드셨을 때는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빚어지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 가까이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너무도 사랑스러운 그 사람에게 몸을 굽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은 깨어나서 자기를 지으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 둘레의 아름다운 세상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아지를 쓰다듬기도 하였을 것이고 고양이를 안아주기도 했을 거예요. 힘차게 달리는 말을 보면서 뒤쫓아 달려가다 숨을 헐떡이기도 했을 거고요. 물론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하나하나 살피며 즐거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덕과 골짜기를 지나 연못과 졸졸 흐르는 계울과 호숫가를 지날 때 사자와 코끼리, 곰과 여우, 토끼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웬일인지 동물들은 그를 통치자로 모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담이 키 크고 멋있는 나무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을 놀라운 듯이 바라보는 동안 더 많은 짐승들이
숲에서부터 나왔고 새들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날아왔을 거예요. 그들은 총명한 눈을 가진 이 왕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아무 걱정 없이 함께 풀을 뜯어먹으며 아담 주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짐승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니 아담도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먹을 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와 탐스럽게 익은 딸기를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거예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뱉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제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나, 사과, 복숭아, 포도, 자주. 너무나 먹을 것이 많은데 무엇부터 먹어야 할까요? 그가 먹은 것들은 3일 전에 하나님의 솜씨로 만들어진 아주 싱싱한 것들이었는데 얼마나 맛있고 향기로웠을까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땅에서 빨아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그가 먹을 과일나무를 먼저 만드신 하나님은 정말 주의 깊고 세심한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창조주일의 여섯째 날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해는 서산에 넘어가려고 하네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한 가지만 빼놓고는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일에 하신 이 가운데서 가장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축복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